내 어릴 적 꿈은 탐험가였다. 미지의 땅에서 경이로운 자연을 연구하는 삶.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 여행은 탐험하듯 떠나보기로 했다. 정말 탐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행이란 건 참 신기하다. 나와 같은 여행자와 어렵지 않게 친구가 될 수 있다. 비슷한 것이 많은 우리는 금방 서로 친해졌다. 여행길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을 탐험하는 것 같았다. 여행 중에 만난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친구.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쩌면 여행길에서 처음 만난 친구는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상대인지도 모른다. 나는 친구의 아픔과 고민에 공감하며 경청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나는 힘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혹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줘도 괜찮을까? 너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면 좋지. 나는 친구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 사실 외롭고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너무 필요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고마워. 그렇지만 이걸 내가 진심으로 믿으려면 생각해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또다시 만난 갈림길에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다음을 기약했다. 여행의 묘미는 변수다. 그 변수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은 만남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했던 폭우는 우리의 계획을 바꿔놓았다. 아까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꼭 교회를 나가야 할까? 주말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다행히 나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간증과 함께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저녁 내내 퍼붓던 비는 다행히 그쳤고 우리는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정말로 친구가 됐다. 친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 공동체에 적응해갔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로 지내고 있다. 특별했던 지난 여행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그 여행은 한 사람의 영적인 여정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한 사람의 영적인 여행길에서 친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준 탐험가로, 복음을 제시해주는 안내자로, 친구가 처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브릿지 빌더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로, 하나님은 여행에서 만난 친구의 영적 여정의 동행자로 나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그동안 내가 전도에 대해 막연히 가졌던 두려운 마음을 바꿔놓았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내가 느껴본 기쁨 중 가장 큰 것이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삶을 탐험하듯 이 길을 걷는다. 오늘 만나게 될 친구에게 나는 탐험가일까? 안내자일까? 브릿지 빌더일까? 아니면
멘토일까?